파라다이스가 코스피로 상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저평가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어제 공시를 통해 코스피로의 상장 이전 추진 계획을 전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오는 22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올해 4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강원랜드, 롯데 관광개발 등 기존 유가증권 상장 기업과 동중그룹을 형성하고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적 동행이 가능한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